지난 주일 제 마음이 우리 성도들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이 참으로 풍성하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주 전 탄자니아의 이철승 협력 선교사님께서 도둑을 맞아서 모든 소유와 또 1년째 집세마저 다 빼앗기셨습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저희 당회 기도 모임 때이 소식이 함께 나누어졌고, 정말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헌금하자, 사랑으로 함께 나누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주일 하루 동안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하신 줄 아십니까? 지난 주일 저녁까지 집계가 768만 1,000원이었고요. 또 주중에 들어온 헌금들 합하면 근한 1,000만 원 정도가 그렇게 모여졌습니다. 성교사님이 이 헌금을 이제 주중에 전달받으시고 이런 감사의 메일을 전해주셨어요. 목사님, 절망의 순간에 목사님과 홍성교회가 보여주신 사랑은 연약해진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이었으며 한 줄기의 빛이며 용기와 격려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의 사랑을 힘입어 최선을 다하여 이 땅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자, 우린 이처럼 사랑을 나누면 행복합니다. 문제는 이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 간에도, 또 우리 부모 자녀 간에도, 또 오랫동안 한 공동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끼리 안에서도 사랑은 가끔 가다가 메말라 갈 때가 있지요. 또 혹시 지난밤 사랑이 이제 아예 사라져서 부부끼리 대판 싸우고 오신 분 한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의 내면 속에 이 사랑을 샘솟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자, 로마서 5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마치 성령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를 들어서 원자력 핵발전소, 연구 핵발전소로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성령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연결하는 일종의 전력선과도 같습니다. 이 로마서 15장 30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 성령의 뭐로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려면 성령님과 친해지셔야 됩니다. 또 우리 각각에 소속된 우리 공동체, 우리 찬양대, 또 우리 주일학교 공동체, 또각 지역 공동체 등 모든 공동체마다 사랑하려면 역시 성령님과 친하셔야 됩니다. 친하셔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배워 다녔던 우리 제 모교회, 3월 말에 오실 서울 그 종황치 목사님이 제 모교회, 몰로 목사님이신데요. 그 제가 그 교회 사역을 마지막하고 이제 다른 교회로 갈 때에 그 교회 표어가 무엇이었냐면 성령이 주관하시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이 표어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교회는 성령이 주관하셔야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가정도 성령이 주관하셔야 사랑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 모든 구석구석도 성령이 주관하셔야 사랑의 공동체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까요?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랑의 근원이 되신 분, 바로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케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십니다. 7절을 다 같이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에 따르면 예수님이 떠나가면 손해죠. 그렇죠? 예수님 함께 계셔야 말씀도 듣고 치유 기적도 보고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유익하다는 이 단어는 성경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내 일부를 희생하고 전부를 없다라는 그림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만일 네 오른 눈이 죄를 범하게 하면 뽑아버려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자신을 던져셨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지옥에 던지셨습니다. 스스로를. 그리고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우리들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를 얻으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이 얻으신 영원한 유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자 이제 그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계실 동안엔 제자들 밖에 계셨죠. 24시간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주님이 동시에 계실 수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다 깨트리시자 이제 그분은 우리 인격 안에 내주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심령을 치유하시고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14절을 보세요. 우리 인격 안에 내주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죠. 예수님의 것, 즉 예수님이 자신을 깨트리심을 통하여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죽으시자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요. 그분이 죽으시자 저와 여러분이 그전에는 마귀의 자녀들이었고 죄와 사망으로 죽은 자였지만 그가 죽으시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입양이 되었죠. 또 그가 죽으시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걸 믿으십니까? 저희는 그래서 재벌이 부럽지 않습니다. 감옥에 계신 재벌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상속자. 근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루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우린 그것을 통하여 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그 사랑 속에 우리 인격이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15절을 보시게 되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성령님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사랑만 체험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도 체험케 하십니다. 즉 하늘 아버지의 전부, 하나님의 전부는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늘 아버지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 곧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론 인생에 살아가면 깊은 상실감도 겪고 절망도 체험하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일깨우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저에게 말씀하시다 경철아 봐라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주었단다. 그럼 우리는 아무리 큰 절망감과 상실감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 같은 걸 위하여 다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다니 그 순간 우리 아버지의 사랑 속에 우리의 내면의 상처가 치유가 되죠. 그리고 내면 안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의 그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또한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식어버린 사랑의 샘물에 다시 터뜨려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정말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 자신을 내어준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됐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의 샘물을 터뜨리신 그 결과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을 나누는 자로 세워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제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랑 안 하는 것이 기적이라고요. 예, 우리 옆사람 보면 이렇게 말할까요? 사랑 안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시작. 자, 또 다른 분을 향해 제가 당신을 사랑 안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당신을 사랑 안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김요한 선교사님, 예, 터키 사역 중에 터키 현지분인 외담 목사님, 우리 교회도 오셨죠. 우리 수염 기르신 분. 이 배단 목사님과 우리 한국 싱글 선교사님 최은숙 사모님이 두 눈이 맞아서 서로 사랑하게 되어 결혼하게 되었죠. 선교사님이 주례식 날 이렇게 주례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었죠. 젓가락 긴 걸 어디서 구해갖고, 천국은 이 긴 젓가락으로 서로를 먹여주느라 서로 배부르고 행복한데, 지옥은 이 긴 젓가락으로 자기를 먹이느라 먹을 수도 없고 배고프고 불행하다고 두 신랑 신부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천국을 이루세요라고 주례를 하셨답니다. 예. 저도 이와 비근한 경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난생 처음 여름 수련회라는 것을 가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의 그 성격은 아주 극도로 폐쇄적 내향적이 많아서 이거였죠. 예수님은 좋은데 인간들은 싫었습니다. 예. 예수님은 좋은데 인간들이 싫었어요. 예. 너무 어색했고요. 또 특별히 제가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자매들과 얘기하다가 얼굴 빨개지고, 별로 안 믿으시네요. 수줍음이 많은, 예. 누구는 중학교 때 저보고 꽁생원이라고, 예. 뭐 이런 별명도 했는데 저는 되게 싫어했지만. 근데 마지막 날 수련회 때 마지막 날 애찬식을 했어요. 역시 그때도 똑같이 빵과 또 포도주스를 서로 먹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저의 저만 알았던 이기적인 제 마음이 와르르 다 녹았어요. 아, 이게 천국이구나. 천국이구나. 수련회 마치고 버스에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그때 생각이 너무 세상이 더럽게 보였습니다. 아, 이 더러운 속세로 다시 내려가는구나. 내려가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혹시 이 시간 사랑이 다 메말라버려서 남편을 봐도 늘 남의 편만 드는 사람, 배우자만 봐도 욥의 마누라처럼 마가지만 긁는 여자, 자녀만 보며 정말로 저것이 내게서 나왔는 거 맞나, 또 성도들 봤는데 정말 판단이 원망이 들어서 아, 저 성도 밥 먹으러 갈 때 여기를 가지 난 피해서 일로 간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식어졌던 우리 모든 사랑의 샘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향해 외치겠습니다. 사랑 안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시작.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영혼을 새롭게 만드심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다의 히라버 단어는 엘랭코라는 단어인데요. 죄악을 드러내고 또 꾸짖고 교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회개의 영으로 세상과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9절을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죄의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즉 예수님을 거부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죄인 거죠.
그죠? 또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이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셨는데 그 사랑을 거부한 죄인 거죠. 성령님은 우리 내면 안에 양심을 일깨우시고 그동안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거부했던 죄악들을 일깨우십니다. 두 번째로 10절을 보시게 되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라는 말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 것과 의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신 모든 명령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셨기에 율법의 의의를 완전히 다 성취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율법에 비추어서 죄인이어서 율법의 저주를 받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은 완벽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자신을 바쳤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완벽한 의 그 자체가 되십니다.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책망을 하실까요? 자, 로마서 4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취하신 의의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언제나 이 말씀 읽어도 마음이 뭉클해지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신 예수님.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선행, 내 열심, 내 종교, 내 그 나를 의지해서 의를 쌓은 모든 교만들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신뢰하도록 예수님 모든 걸 다 이루셨기에 너를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라. 성령님이 계속해서 책망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한 주간 내 힘, 내 재능, 내 열심으로 살아 하나님 뭔가 기쁘시게 하려고 오만의 의의를 쌓은 분 계십니까? 성령께서 그 오만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예수님의 의의만 붙잡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보시게 되면 성령님은 심판에 대한 부분을 일깨우십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이죠, 마귀죠. 이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넌 왜 아직도 이 세상에 불의를 줬느냐라고 성령님은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신의 십자가에 죽는 순간 이 모든 마귀의 세력을 괴멸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난 우리가 몇 달 동안 우리는 정치계의 온갖 거짓말과 탐욕을 목도했죠. 수십 년간 쌓아왔던 그러한 이 불의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거짓 뉴스에 현혹되어 민주주의 가치를 유린하는 이들도 보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그들의 배경 밑에는 이거죠. 아,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권력이야, 권력, 권력. 진짜 신이 누군지 알아? 돈이야, 돈. 무릎 꿇어. 그래서 권력 앞에 또 돈 앞에 자신의 양심을 다 팔아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이 다 심판을 받았는데 더 이상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고 왕인데 너는 누구를 신뢰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때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광야. 그러나 그 광야의 한복판 안에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먹여 살리는 건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오늘 성경통독 본문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하나님은 일용할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만나를 내려주시며 하신 말씀, 너희가 아침에는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또 저녁에 메추라기를 다 몰아주시면서 하신 말씀, 저녁에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인 걸 깨닫을 거라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정말로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체험을 했고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열두 오아시스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도 세상을 신뢰하려느냐라고. 2주 전에 저희 목양실에 어느 한 엄마와 또 딸 또 아들이 이제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이제 교환학생으로 중동에 있는 어느 나라로 이제 갈 딸을 위해서 기도받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요. 이제 이 딸은 지금 대학생으로 잘 이제 살고 있지만 한때 중학교 시절에는 정말 학교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반에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를 보호하려다가 본인이 왕따가 되었어요. 심한 욕설과 비방을 받았죠. 여러분, 왕따의 배후에는 살인의 영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이를 외모, 또 어떤 분위기, 어떤 부모의 배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애들이 쓰는 말 뭐 찌질이, 또 빵 셔틀 등을 쓰면서 아예 그냥 아이들을 뭉개하는, 이 아이가 그런 이제 그 따돌림을 받으면서 식욕을 잃고 밤에 헛소리하고 잠을 못 자고 울고 엄마가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는 정말로 섬김이었거든요. 영혼을 섬기는. 이 가정 안에서 엄마가 한 거는 다른 거 없었어요.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자신의 죄가 생각나면 엄마라도 아, 얘야 미안하다, 엄마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구나, 그러면서 이 가정이 기도하다가 성령님께 이런 말씀을, 이런 마음을 받았어요. 아, 다 내려놓고 자기 아는 지인이 있는 선교지로 보내자. 그래서 아이를 그 선교지로 보냈습니다. 아이는 그 선교지에서 이제 현지 언어를 잘 습득을 하게 되었고 많은 부분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왔지만 다른 아이보다 1년 늦었죠. 그러나 그 아이는 현지 언어 덕택에 또 자신의 그 언어를 전공할 수 있는 학교로 인도함을 받았고 이제 교환학생으로 밝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아이가 어린 시절 큰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름길로 가게 되었어요. 라고요. 여러분, 왜 가정 안에서 예배가 잘 되지 않을까요? 또 가정 안에서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성령의 책망에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여러분 만약에 예배가 무너졌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재난이 없습니다. 가정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부모 먼저 죄를 자백하십시오. 무엇보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남성들은 하나님의 가정 안에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제사장은요, 우리가 다른 것들은 아내의 말을 청종할 수 있고 또 자녀의 삶을 존중할 수 있다 할지라도 가장은요, 성경책 들고 거실 앞에 딱 무릎 꿇고 얘들아, 우리 예배드린다, 다 모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제사장이니까. 그러면 예배의 제단이 무너진 제 가정은 온갖 핑계대며 모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모이지 않는 그것이 가정의 현 주소예요. 얼마나 많이 성령 음성을 무시했었으면, 얼마나 많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면, 성령을 근심하겠다면 사랑의 샘물은 잃어버린 것이고, 그럼 당연히 가정 안에 사랑보다는 원망과 증오만 앞서는 거죠. 그럼 가정의 제단을 지금 계속 지키고 계십니까? 부모가 먼저 성령 음성을 듣고 나 이거 잘못했다, 미안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 건 세상적 가치관을 통해 말한 거야, 미안해. 그때에 아이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순간 가정 안에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 영화롭게 되죠.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지게 되고 그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사랑의 열매로 미래를 채워가심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십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보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고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장래일을 예수님에게서 들어서 그렇게 나눈다고 말하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의 인격이 진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결과가 진리의 열매이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면서 자, 우리의 미래를 진리의 열매, 바로 사랑의 열매죠, 사랑의 열매.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를 그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사업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건강도 잃을 수 있죠. 제가 좀 관리를 못했든지 목이 좀 갔긴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은 어떠한 것은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 가정과 또 저희 일터, 우리와 교회들을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랑의 열매를 맺는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미래에는 성령님의 미래가 계신데 어떠한 미래가 펼쳐지고 있냐면 여러분 미래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랑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의 일터 또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도 지금보다 더 큰 사랑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입양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저는 제 생애 속에 단 한 번도 저희 가정이 축복된 입양 가정이 될 거라 상상하지 못했어요. 저 상상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냥 제 아내가 먼저 벌써 13년 전이 됐네요. 아내가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냥 가정 안에 부어주신 애가 너무 크다 보니까 2008년도쯤에 그냥 결단한 것뿐이었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입양이라는 축복을 경험한 것. 성령님이 행하신 거죠. 제가 잘난 것이 경험 전혀 아니고요. 또 이제 계속해서 그러한 공개 입양. 왜 공개 입양이냐면 입양은 축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되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생부, 생모 가릴 것도 없어요. 존경받을 수 있죠. 왜요? 이 땅에 귀한 생명을 낳아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전체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줄 거예요. 사랑, 가정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뿐이기 때문에요. 예. 입양가족들이 모이는 곳에서 그런 모임을, 나눔에 대한 방송을 듣다 보면 아 이런 게까지 된대요. 뭐냐면 이제 입양의 이 축복됨을 함께 나누다 보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에게 하소연한대. 엄마, 아빠 왜 나는 입양 안 됐어? 입양 안 했어? 라고 말한대요. 성령님이 하신 열매죠. 또 저희는 우리 교회가 미혼모 가정을 축복하고 그들과 동행하게 될 거라는 걸 저 상상하지 못했어요. 예. 다 오픈할 순 없지만 감사한 사랑의 열매들이 많아요. 또 여러분 보세요. 사회는 미혼모에 대해서 좀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아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미혼모들은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지우지 않았잖아요. 낙태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이 생명, 비록 남편 없지만 책임지겠다. 그런 면에서 미혼모들은 존중을 받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품어주고 함께 동행해 주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맺으신 사랑의 열매예요. 열매. 예. 또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글로리아홀에서 이렇게 아름 공동체. 예. 우리 모든 분들 아름 공동체 우리 교사들 박수 쳐주셔야 돼요. 왜요? 우리 장애인들 정말로 가정 안에 있어서 예배 못 드리는 지체들 한 명 한 명 데려와서 예배 드리게 하잖아요. 예. 제가 어제 어느 그 아름공동체 교사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아름공동체 섬기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 지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오히려 우리 마음은 아름답지 않은 게 다 드러났어요. 예. 우리의 부족한 게 더 드러난다고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연초에 한 모자가 이렇게 왔을 때에 그 형제는 저희가 오랫동안 이름 불러가며 기도했던 형제였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이 아이가 먼저 교회 오고 싶다라고 해서 같이 왔다고. 그래서 너무 반갑게 맞으면서 이제 그 청년을 우리 아름 공동체에 소개를 해줬죠. 제가 그저께 담당 교육자에게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지금도 아름 공동체 잘 다니고 청년부 예배까지
잘 출석한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님 맺으시는 사랑의 열매 드린 거죠. 또 저희 사회위원회에서는 저희 관내 혼자 사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특별히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 50가정에 우유를 매일마다 배달하고 있어요. 우유를. 그래서 만약에 어르신이 혼자 사시는데 우유가 쌓여있다. 혹시 몰라서 바로 연락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우리 관내에 한 분이 고독사한 거 여러분 아시죠? 예. 동장님이 저희 목양실 와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뭐. 근데 제가 어제 우리 한 장로님께 들은 후문인데요. 그 동장님이 이제 퇴임하시면서 정말 그 고독사한 거에 대한 아픔을 하셨는데. 근데 그 얘기 속에 자연스럽게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하셨대요. 홍성교회가 이렇게 해서 고독사를 방지하기에 힘쓰고 있다고. 물론 우리가 아직 맺어야 될 사랑의 열매는 부족하지만 이 모든 게 다 성령님이 우리를 장래일, 신비한 장래일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장래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 우리 태백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3년간 섬기면서 사랑은 물질, 어떤 재능 그런 거기보다는 한결같은 시간이구나, 시간. 이걸 우리가 깨닫고 얼마나 많은 걸 배웠습니까? 우리는 태백 한번 맺어진 하나님의 이 관계 계속 마을 단위로 계속 사역을 할 거예요. 사실 제 기준으로 보면 태백은 2008년부터 섬겼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서 Blessing Korea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무너진 교회를 수축하기 위한 전 단계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휴전선과 근처에 있는 지역 교회들을 지금 찾고 있어요. 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Blessing Korea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래서 미자립교회이면서도 휴전선 문이 열리면 가장 먼저 함께 들어가서 우리 같으면은 풍천읍에 있는 교회를 세워 재건할 교회들, 동역자들, 통일의 동역자들, 북한의 교회들, 무너진 교회 재건의 동역자들을 위한 그 교회들 위하여서 저희가 섬길 것입니다. Blessing Korea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 사이에서 성령님 맺으실 무수하게 많은 사랑의 열매, 벌써부터 저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요한 협력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앞서 행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분도 역시 한민족을 사랑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쫓아서 그 땅에서 많은 아들, 딸들을 입양을 하셨죠. 예. 또 우리는 갈 수 없는 땅을 하나님 인도하셔서 예. 아름답게 지금 사역을 행하고 계시죠. 또 오후 예배 말미에 또 우리 최경희 오신 우리 선교사님 또 연해주 땅에 또 다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주일 정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맺어가시는 사랑의 열매의 그 풍성함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행복해서 정말 주일날 피곤한 줄을 몰랐었습니다. 우리 사랑을 위해 택함 받은 성도님들, 오늘은 사랑방 교회 개강식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사랑방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랑의 열매들을 다 맺을 준비를 마치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올 한 해 성령과 더불어 어떠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십니까?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의 열매를 가득히 맺으셔서 하나님 한 분의 이름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을 세상의 한복판에 보란듯이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기립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가정 안에 예배가 무너졌다면 회개하십시오. 가장이 먼저 무릎 꿇지 않았던 죄악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받은 세상을 신뢰했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스도가 너의 전부니라고.
하나님이 너를 전부로 삼으셨느니라고 사랑의 샘물을 터뜨려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불신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속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과 또 우리 아버지 기쁨 속에 나아가 주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기쁨의 은혜가 주여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샘물을 터뜨려 가는 주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막혀있는 사랑의 샘물들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터뜨려질 지어다. 가정 안에 모든 막혔던 사랑의 샘물들이 터져나서 회개와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 간의 용납의 그 영으로 임하시사 정말 사랑 안에서 가정이 하나 되어지며 사랑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어 성령이 주관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